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종 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인우형 님께서 야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게 뭔가 처음부터 기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요새 제가 이제 그 작업실을 이사를 하면서 그죠. 거기서 맨날 진짜 막 집 나르고 뭐 옮기고 하면서 좀 한동안 쩔어 있었어요. 쩔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길렀는데 제가 이 이상 길러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미쳤어요. 궁금한 거야. 약간 여기서 더 기르면 내가 수염이 어디까지 기르는지 한번 이번에 진짜 딱 한 달만 길러볼까? 그냥 호기심에 그냥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 열흘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기르시는 김에 기르시고 옆에도 머리 좀 짧게 치시고 그 좀 약간 배정남 스타일 좀 짧게 깔끔하게 한번 잘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것까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왕하는 거. 이왕하는 거. 거. 깔끔하게. 뭔가 약간 좀 이발한 그런 남자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느낌 약간 그런 포마드 느낌. 이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그냥 머리 하는 것 자체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냥 머리 감고 그냥 왁스 발라서 그냥 대충 뒤로 싹싹싹 하고 이제 그냥 나올 수 있는 헤어로 잘라놓으면 또 편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현피디님은 늘 수염을 기르고 사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수염이 없는 걸 오히려 상상하기가 더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염을 이렇게 길렀을 때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잘 어울리시네. 있는데 잘 어울리시네. 근데 저는 뭐 이제 의견이 반반이라 이제 몇 번 더 안 어울린다 이제 그게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그냥 바로 수긍하고 자르려고 이제. 아, 근데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다 잘 어울려요. 네. 그럼 나랑 상관이 없는 아, 입문이 좋으시니까. 네, 그러면 네, 바로 리뷰 진행하도록 네, 하죠. 최선을 다해서 네, 정리를 해보고 안 되면 자르는 걸로. 네. 자,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썬더볼트 3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간만에 또 맥에다가 연결을 네.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 첫 시간에는 이렇게 스펙 한번 먼저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맥으로 넘어가서 로직에서 네.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우 형 생일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생일인데 제가 눈 뜨자마자 버즈비에 나와서 생일 끝날 때까지 버즈비에 잡혀 있을 네. 예정이에요. 네. 진짜 갑자기 되게 서럽더라고요. 아까 뭐 기탐과 렉탐 사이에 이제 뭐 아주 작게 뭐 생일 파티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뭐라 생일 기분이라도 나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내가 노예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저는 반대로 임팩트 저는, 있는 하루입니다. 저는 생일날 일이 없으면 더 우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생일 24일이잖아요 12월 아 그러니까 그날 뭔가 일이 뭔가 일이 없으면 이상하다. 올해 왜 일이 없지? 그러게요. 약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네네. 오히려 그렇겠네요. 네네. 그때가 사실 연말 특수 딱 그럴 그렇습니다. 시기인데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오늘 뭐 안 했다고 해봐야 어차피 뭐 집합 금지에 2.5단계에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하고 그렇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왁자지껄하게 보내는 게 더 나은가 싶기도 네. 하다가도 빡치죠 렉타만 별로 하지만 빡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기어는 퀀텀 2626 모델입니다. 이게 딱 다이렉트로 비교하기 좋은 게 퀀텀 2랑 비교하기가 좋아요. 그쵸. 가격대가 비슷하고 기능이랑 이런 것들도 딱 100만 원 언저리죠. 네, 딱 100만 원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뭐 프리소너스가 그 오디오 기능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기보다는 가성비가 좋은데 구수가 많은 것 중에는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프리소너스는 정말 입문용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 게 포커스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프리소너스 요 이제 퀀텀 같은 이 모델 같은 경우가 확실히 그 드럼 레코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접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격대도 가격대고 왜냐면 그 외에 일단 마이크에 대한 개수별로 사는 것도 부담도 되고 이런 여러 설치가 있는데 요게 좀 인터페이스로서 가격이 좀 그나마 괜찮다 보니까 그렇죠. 네, 요걸로 네. 접근을 해서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충분히 일단 채널이 확보가 된다라는 게 네. 가격대에서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네. 요게 만약에 그 퀀텀 2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부분이 되겠죠. 이제 앞면에 전면부에 이제 패널의 그 채널 자체가 이쪽이 좀 더 구수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가격은 95만 원, 96만 원으로 진짜 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이따 저희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버즈비 사이트 상의 프리소너스를 보면은 지금 프리소너스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테고리 압도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24개의 상품이 있고요. 포커스라이트가 그 뒤를 이어서 13개. 네. 가장 그 다음 바로 아포지.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이 했고
RME도 13개네요. 가장 많이 했고 유명한 제품들 유니버셜 오디오 13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딱 가장 많습니다. 프리소너스, 포커스라이트, 유니버셜 오디오, 그리고 RME, 아포지 이렇게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많네요. 유니버셜 오디오랑 이제 RME는 그래도 좀 상급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급자입니다. 여기 제일 싼 게 167,000원. 사실 입문자들은 이렇게만 사서 맞아요.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단한 거 하실 거 아니면? 네, 맞아요. 네. 이걸로 대단한 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럼요. 네. 왜냐면 비트만 찍어도 되시는 분들은 뭐 딱 맞아요.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좋을 필요가 네. 뭐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167,000원짜리에서부터 뭐 22만원, 29만원 막 이렇게 뭐2 곱하기 4, 2 곱하기 2 점점 채널 수가 늘어나면서 요 밑으로 오면은 여기 이제 또 40만원대 43만원 43만원짜리 6 곱하기 6 이런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8 곱하기 18 요게 729,000원 그리고 네. 요 위쪽으로 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퀀텀2가 949,000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퀀텀2626이 961,000원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레코딩 시스템이라고 나와있는 스튜디오 192 모델이 126만 7천원으로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제 USB-C, C타입 모델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페이드 포트 저런 거 특수한 그런 기어들도 여기 밑에서 오랜만에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그러니까 비싸봐야 한 120에서 130 정도 사이인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모델은 2626인데 요거를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비교하기 좋은 모델인 퀀텀2와 함께 스펙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2626 프리소너스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내리면서 이렇게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버즈비 사이트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네, 96만 1000원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썬더볼트 3 오디오 인터페이스 빈티지 장비를 DAW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26x26 역시 이거는 좀 구수로 승부를 보는 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26개의 인풋과 26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극히 낮은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 1ms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 115면은 사실 뭐 대단히 뭐 음질에서 그 컨버터에서 엄청난 영향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그 레이턴시와 인아웃에서 훌륭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SP 없이 썬더볼트와 DAW가 아무런 간섭 없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사운드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중급자 정도의 브랜드에서 좋은 사운드 퀄리티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타 상위급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스펙상으로 뭐 음질이라든가 다이나믹 레인지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레코딩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스튜디오 1 아티스트 DAW를 한꺼번에 주네요. 스튜디오 1 요새 많은 분들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UI 때문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DAW죠. 자, 여기에 또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보면 스튜디오 매직 플러그인 이런 것들 준다고 합니다. 7가지 유명 플러그인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뭘 제공을 하는지는 뭐 이게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테크니컬 스펙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이나믹 레인지만 확인해 볼게요. 네. 마이크 프리앰프 110이고요 전부 다 A웨이티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스트루먼트 인풋은 106 그리고 라인 인풋은 118 오히려 라인이 좀 네, 라인 인풋이 좋고요. 라인 아웃풋 118. 오, 118 나오네요. 네, 메인의 라인 아웃풋에 다이나믹 레인지 118 나왔습니다. 완전 낮진 않네요. 네. 아까 115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아, 이거군요. 디지털. 디지털 오디오. 네. ADC 다이나믹 레인지 115, DAC 다이나믹 레인지 1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요즘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예전 거 생각하면 이것도 꽤 높은 수치거든요. 아, 그럼요. 요새 뭐 우리가 하이엔드급을 워낙 많이 다루다 맞아요. 보니까 방구석 뮤지션들을 양성한다라는 어떤 포맷에 있어서는 이게 거의 뭐 방구석의 리미트 정도가 아닌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인터페이스는 이미 방구석용이 아니라고 봐야 맞아요. 돼요,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좀 좋은 장비들을 물려서 좋은 공간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장비들이고 자 퀀텀 2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격대 거의 동일한데 퀀텀 2는 이제 26, 26 아니고 22, 24가 그렇죠. 되겠죠. 네, 썬더볼트 요거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인풋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좀 디지털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초에 아예 멀티 인풋이 그냥 8까지 쫙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죠. 지금 보면은 얘는 그 멀티 인풋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해갖고 네 개 있어요. 그리고 라인 아웃은 네 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지털 인아웃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쭉 내려서 볼게요. 이것도 뭐 사니까 이것도 많이 줬었죠. 네. 그렇죠? 이것도 다이아몬드 레인지는 비슷하네요. 110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106 그 다음에 라인 인풋 메인 118 그 다음에 디지털 인아웃이 오 이게 좀 더 높네요. 120입니다 얘는. 네, 퀀텀 2는 그러니까 그 인아웃의 어떤 물리적인 피지컬보다는 네, 내부의 그런 네, 음질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퀀텀 2626은 애초에 외향적인 피지컬에 조금 더 포커스를 그렇습니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같은 95만원에 어느 걸 선택할 수 있느냐 요건 필요에 따라서 말 그대로 뭐 은총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럼 녹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약간 처음에 2구짜리 쓰다가 뭐 기타도 그런 뭐 렉형의 뭐 이런 이펙터 좋은 거 하나를 사고 이제 약간 구수도 늘리고 싶고 조금 퀄리티를 업시키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막 200만원짜리 쓸 것 같고 그렇진 않다라고 하면 퀀텀 2로 가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고 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드럼 녹음을 이제 요즘 확실히 뭐야 녹음실 가는 일보다는 개개인적으로 다 드러머 분들조차도 이제 다 자기들이 녹음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서 되게 쏴주고 보내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맞아요. 이런 형식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입문할 때 너무 비싼 게 아니면 요거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쵸? 말씀처럼 원래 이제 콘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이크 하나 꽂아놓고 이제 기타하면 이제 두 개 꽂아놓고 또 채널 하나 남잖아요. 그거 이제 뭐 베이스 기타요. 이제 오면은 네. 이제 하나 뭐 그쵸?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굿즈로 활용하셔서 쓰시면은 어 좀 되게 좀 정확하게 좀 소비 패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나중에 뭐 오리온 막 이런 한 500만 원짜리 나중에 가시고 네네네. 일단 처음에 나중에 가세요. 네, 이런 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아프지 뒤에서로 몇 년을 썼는지 몰라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뭐 베이비 페이스로 정말 잘 작업을 했었고 물론 이게 싼 건 아니지만 두 모델 다 두 모델 다 어쨌든 뭐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를 갖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그래서 또 200만 원대로 넘어가서 굉장히 만족해서 쓰고 있지만 이게 또 평생 쓸 인터페이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쓰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500만 원짜리 쓰고 싶고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저기 40이 넘어갔을 때 또 다르게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2626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퀀텀 2626입니다.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48볼트 이 퀀텀 파워래 이것 때문에 팬텀 파워 14번 58 두 개 나눠갖고 같이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2번이 마이크와 인스트루먼트 저기 그 멀티 인풋이고요. 3, 4, 5, 6, 7, 8은 마이크 라인 멀티 인풋입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각각 인풋 개인량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아웃풋 그 다음에 이쪽에는 헤드폰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고 단자 두 개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볼게요. 보면은 왼쪽에서부터 온오프와 그리고 아답터 꽂을 수 있는 곳 켄싱턴 락 그리고 썬더볼트 인터페이스 여기 나와 있죠. 썬더볼트 꼽는 거 그리고 워드클락 인아웃 그리고 옵티컬 인아웃이 있습니다. SPDIF도 있고요. 미디 인아웃 있고 메인 아웃과 그리고 라인 아웃 TRS 밸런스드 많죠. 쓰실 수 있는 8개의 네, 라인 아웃풋과 라인 리턴 그리고 프리앰프 아웃까지 정말 다양한 네, 이 인아웃의 확장성으로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보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 썬더볼트 3니까 물론 뭐 윈도우에서도 구동이 되긴 합니다만 썬더볼트를 조금 더 썬더볼트답게 쓰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맥에다가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맥에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활용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주와 사운드 녹음을 모니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스.